정부의 개입은 정당한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해보라라고 하는 문제를 만들어놨습니다. 한 번쯤 정리해보고 또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자기의 견해를 생각해본다면 여러분의 논술의 하나의 주제를 또한 얻고 갈 수 있겠습니다. 예, 이처럼 일상의 사소한 것들도 언제나 중요한 가치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상을 무한반복의 블랙홀로 만들지 않으려면 이라고 여기 써놨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 의미 없이 때로는 그저 늘 해야 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지는 않은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일상, 그렇게 의미 없는 것일까요?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친구들에게 영화를 소개하는 게 선생님으로서 적절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오래된 영화니까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리고 아직 시험이 좀 멀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해럴드 레미스 감독의 1992년작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대중적인 그 코미디 영화입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죠. 그러니까 일상에 대한 오마주, 경의의 표시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시니컬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름은 필 코너스입니다. 이 주인공은 그 직업이 TV에서 기상통보관입니다. 그런데 매년 성촉절이라고 하는 2월 2일을 기념하는 미국의 한 지역이 있는데, 이제 그 그라운드호크이라고 하는 그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의 날로 추앙됩니다. 그런데 이 성촉절의 이 동물이 그 해의 날씨를 예보한다라는 전설이 있어서 기상통보관이 거기로 이제 가서 기상예보를 하는 이제 특집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의 펑추니아라는 이제 마을로 가게 되는데, 이 마을에 도착을 해서 다람쥐같이 생긴 그 북미산 마못 같은 그런 그 봄이 올 것을 점치는 이 동물을 꺼내들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시니컬한 태도로 그냥 대충 빨리 찍고 이 답답하고 추운 시골에서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그곳에 가게 되지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취재를 끝내지만 폭설 때문에 길이 막혀서 결국 펑추니아로 돌아오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낡은 호텔에서 눈을 뜹니다. 그런데 라디오 멘트가 어제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명종 라디오가 켜지면서 나오는 라디오 멘트가 어제와 너무 똑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분명히 성축절 축제를 마쳤는데 축제 분위기로 마을은 대단히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만 시간이 반복되는 마법에 걸린 겁니다. 시간이 무한반복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 무한반복되는 시간에 처음에는 어이없어 했던 이 필 코너스는 그 특유의 악동기질을 발휘해서 여자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은행을 털기도 하고 그리고 축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지만 아주 깐깐하고 보수적인 프로그램의 PD인 리타를 유혹해보려는 시도는 언제나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결국 그는 자살을 시도하지만 자살을 시도해서 죽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다시 깨어납니다. 그 다음날은 계속 반복되는 성축절 2월 2일의 하루지요. 그러다가 매일 똑같은 일상에 절망하던 필은 우연히 추위 속에서 죽어가는 한 명의 늙은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을 살리기 위해서 필 코너스는 노력해보지만 무슨 노력을 해도 결국 이 노인은 죽고 맙니다. 결국 무한반복되는 하루를 살아가는 자신의 이 운명을 그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게 된 필은 매일같이 성실하게 예보를 하고 매일같이 오차없이 되풀이되는 사건들 속에서 불행을 경험하게 되거나 사고를 겪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들을 돕는 일정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배우기 시작하지요. 얼음 조각도 배우고 또 피아노도 배우고 매일 반복되는 그 하루이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반복이 아니라 자기 변화의 시간들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결국 리타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토록 갈망하던 사랑하던 리타의 마음을 얻은 그날 그 바로 다음날 이제 2월 2일이 아니라 2월 3일이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줍니다. 일상은 사실 그런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지겹고 짜증나는 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일상은 무의미하고 사소하게 그저 흘러가 버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처음에 그 일상을 만들고 계획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늘 설레었었고, 그렇죠? 뭔가 기대감에 휩싸여 있었고, 뭔가 두근거림이 있었고, 그렇게 일상은 처음에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일상은 우리에게 그저 반복되는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이어령 선생의 모든 것의 시작은 신비로운 광채에 휩싸여 있다라는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상의 나날들을 정말 권태를 찍고 허탈과 무기력을 찍고 맞이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가방이나 핸드백을 살 때 여러분들은 가방의 주머니마다 기능을 부여합니다. 그렇죠? 우리 다 그래 왔잖아요. 이 주머니에는 지갑 넣고, 여기에는 뭐 파우치도 넣고, 여기에 열쇠 넣고, 뭐 이곳엔 무언가를. 방학이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뚜껑으로 큰 원 그려서 피자처럼 이렇게 잘게 쪼개놓고 나면 이 시간에 공부하고, 이 시간에 놀이하고, 방학이니까 좀 놀아주기도 하고, 이 시간에 운동도 하고. 계획 다 세웁니다. 처음에 계획은 원대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가방은 다시 카오스를 되찾고 혼란스러워지지요. 시간표는 책상 앞에 볼품없는 장식 그림으로 변질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마음으로 돌아간다 해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든 규범 자체가 너무나 우리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고 짜여졌기 때문인 것이지요. 문제는 규범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같이 생각 없이 그저 습관으로 채워진 규범에 우리의 삶을 내맡겨 버릴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의미 부여 과정을 거치고 내 스스로가 나의 삶을 가치 판단할 수 있는 일상에 주목하는 시선이 있어야만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사소함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글읽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삼읽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삼살기와 글쓰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글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과도하게 규범화되고 자기 자신을 모른 채 사소한 것들은 그저 넘겨버리면서 쓰는 글들은 결코 가치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강의 제시문 꼭 읽고 오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